오늘은 염증 제거 및 항암 효과의 탁월한 지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층계는 상처가 난 곳에 뿌리와 잎을 직지어 바르는 데서 유래가 되었고, 니오체와 고마체라는 약명을 씁니다. 국화과 식물로 국내 전역에 걸쳐 자생하며, 쓴맛이 강하지만 민간에서는 산나물로 식용되는 대표적인 산야초 중 하나입니다. 맛은 쓰고 차거나 평한 성질을 지녔고, 특별히 밝혀진 독성작용은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계절별에 따라 지상부와 뿌리 꽃을 약재로 씁니다. 옛 고서에는 칠호와 정창에 달여서 내복하거나 탕액으로 씻으면 낫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잎과 꽃을 이용해 종양치료를 위해서 쓰였고 두통과 기침, 인후염, 임파선염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뇨작용이 좋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는 요독증과 소변불통을 치료할 때 적용합니다. 주된 성분에는 간에 좋다는 실리마린이 들어있고, 강력한 항암작용을 보이는 헤미스텝신과 세스키터 등이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양리작용에서 지층계 전초 추출물은 염증질환의 주요 매개물 생성을 억제하였고, 강한 항염증 효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면역세포에 대해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었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및 인산화의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층계는 인체 내 염증용 약학적 조성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체 내에 발생되는 염증은 물리학적 병인과 화학적 병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과 기생충이의 사람에게 감염이 됩니다. 염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치매와 심혈관계 및 대사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현재 항염작용을 지니고 있는 약재들은 스테로이드 합성 제제들로서 부신 억제와 체액의 저류와 같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층계는 세포 독성이 없는 천연 물질로 부작용이 없고 체내 각종 염증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이나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지층계 꽃에서 세스키터펠락톤의 세포독성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람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활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상세포에서 돌연변이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합니다. 또한 지층계 꽃에 함유된 물질들은 특정한 림프구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빠르게 사멸시키는 효력을 보여주었고, 현재 암치료를 위한 약재로 자주 배합 및 처방에 응용됩니다. 지층계 신규항암 물질은 결장암과 대장암, 신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에 매우 유효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폐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암이 전이되고 퍼지지 않도록 저해활성 작용이 있었습니다. 연구인들은 지층계의 강한 쓴맛이 암세포를 죽이고 여러 병증을 치료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암은 중금속오염과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층계는 들에 나가면 아주 흔하기 때문에 암 예방을 위해서 필요시에 꼭 찾아서 다려 먹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층계는 부위별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약으로 쓸 수가 있고, 여름에는 꽃과 지상부를 약재 및 차로 이용합니다. 쓴맛이 다른 식물에 비해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바짝 건조를 시켜서 탕재 및 차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지상부는 하루 기본 35g의 물 700ml를 붓고 달여 드시면 되고, 감초나 대추를 넣으면 쓴맛이 줄게 됩니다. 용량은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양을 높이거나 줄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꽃은 약성이 오르는 지금 이 시기 때 채취해 사용하시면 되고, 환경오염이 심하지 않는 곳에서 따는 게 중요합니다. 꽃에는 진딧물과 벌레들이 엄청나게 달라붙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됩니다. 지층계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인해 그냥 말리시면 홀씨가 피어나기도 하니 솥에 한번 쥐어 이용하거나 후라이팬에 살짝 덮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층계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평소에 냉증이 심하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